자, 오늘 테마 1. 테마 1을 보세요. 14페이지입니다. 먼저 법률 관계라고 나와 있죠. 법률 관계, 이거 무슨 관계라겠어요? 법률 관계란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셋째 줄에 보시면 호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호의 관계의 밑줄. 호의 관계 옆에다가 법률관계 아님이라고 적어주세요. 한자로 쓰면 비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가 아니다. 아닐 B자. 비법률관계. 즉, 호의관계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법률관계가 아니니까.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법률관계 아니에요.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권리도 발생하지 않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호의 관계가 카풀이죠, 카풀. 내가 여의도로, 직장이 여의도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옆집 사람도 마침 내 직장 옆에 건물에 출근을 하네요. 그래서 만났어요, 담배 피면서. 아, 너도 여의도에 직장이냐? 그러면 내가 출근할 때 어차피 뭐 기름은 똑같이 드는데 너 하나 탄다고 해서 기름이 더 많이 드냐? 같이 가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아침 7시 반에 집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내가 태워줄게. 얘를 자기는 여의도까지 가려면 차도 막히고 전철 막 힘들고 해서 보통 6시에 나가야 겨우 맞출 수 있는데 얘가 차로 바로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7시 반, 오케이. 그래서 편하게 갈수 있고 해서 한참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7시 반에 나갔더니 얘가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와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8시까지 기다리다가 직장에 이제 늦게 가는 바람에 심할서 쓰고 중요한 계약건도 놓치고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자, 카풀 약속을 했는데 얘한테 너왜 약속을 안 지켰느냐.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손해가 50만 원 나왔다. 50만 원 손해배상해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호의 관계니까. 법률 관계가 아니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사 약정이 신사. 지켜주면 고맙고 안 지켜줘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그것을 비법률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 그래서 중요해요. 법률 관계란 반드시 강제당하는 거, 구속력 있는.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 어떠한 것은 법률 관계가 되고 어떤 것은 비법률 관계가 됩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구별하는 기준. 먼저 그 기준을 보기 전에 2번 목차에 보시면 법률관계의 내용에서 다섯째 줄쯤 보면 이처럼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권리의무관계 거기에 밑줄. 법률관계는 거기에 말이 많이 써 있지만 권리의무관계다라고 기억하시고 구속되는 권리의무관계다. 이것과 구별되는 개념이 아까 의의에서 봤던 것처럼 목차 3번에 있는 호의 관계입니다. 이 법률 관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법률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의 부분에, 첫째 줄에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라고 돼 있죠. 구속의 밑줄. 즉, 약속을 했는데, 나안 지켜도 그만이야. 내가 너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늦잠 잘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 생각에는 내가 7시 반에 해주기로 했지만, 뭐 돈을 받았다면야 좀 달리 생각하거나 아니면 얘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너 손해배상해야 돼? 이렇게 뭐 아주 강력한 약속을 했으면 구속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약속 없이 호의적으로 가는 길에 태워준다. 내가 안 가면 안 태워준다. 이러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구속받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구속받을 의사가 있다면 법률관계. 구속당하는 법률관계가 되고 구속당하는 의사가 없는 걸로 해석된다라고 하면 비법률관계가 된다. 호의관계에 대해서 봤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시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넘겨보세요. 16페이지에 권리와 의무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뭐냐를 보는 겁니다. 먼저 권리 부분에 보시면
첫째 줄에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라고 돼 있죠. 하나도 안 중요하고 힘의 밑줄. 힘이에요, 힘. 강제력, 구속력. 이걸 권리라고 합니다. 강제당하는 힘. 밑에 구별 개념이라고 돼 있어서 동그라미 1, 2, 3, 4가 나와 있죠. 권한, 권능, 권원. 자, 권능과 권원은 아까 칠판에서 뭔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권능과 권한, 권원. 들어본 적 있죠? 뭔지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도 들어본 적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끊어주세요. 동그라미 1, 2, 3까지 딱 경계를 끊고 동그라미 4, 반사적 이익과는 끊어주세요. 앞에 동그라미 1, 2, 3은 권리에 해당합니다. 권리. 동그라미 4는 옆에다가 권리 X라고 적어주세요. 권리가 아니에요. 동그라미 1, 2, 3은 권리에 속해요. 권리. 하지만 동그라미 4는 권리가 아닙니다. 강제하지 못해요. 강제로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 하나씩 봅시다. 권한은 첫째 줄 끝부분에 자격이라고 돼 있죠. 자격의 밑줄.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 대표적인 게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의 밑줄. 자, 우리가 그냥 다 권리 이렇게 쓰는데 뒤에 권 붙은 건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대리권은 권리에는 안에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가 있다고요? 그게 동그라미 1, 2, 3. 하나씩 제목만 봅시다. 권한, 그리고 권능, 권원 있었죠? 자, 권한입니다. 대리권은 권한. 그래서 대리권을 좀 유식하게 좀 아는 체를 하면서 말을 하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대리권한이라고 합니다. 대리권한. 대리인 자격을 말합니다. 대리인 자격. 누군가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걸 대리권이라고 해요. 대리권. 그 다음에 권능 있죠. 권능은 첫째 줄에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힘. 권리 내용이 밑줄. 개개의 힘. 아까 얘기했죠. 소유권의 힘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수익,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권리, 이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어떤 권리에, 그 권리를 구성하는 개개의 내용, 그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있죠. 소유권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라고 했죠. 이걸 좀 유식하게 하면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권원이 있죠. 권원. 권원도 아까 봤는데 물권에서 재산권에 여기 물권에 물권을 둘로 나누면 점유권과 본권을 나눈다고 했어요. 자, 이런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이런 것들은 다 권원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돈 주고 사거나 전세 계약을 맺거나 하는 거. 그런데 이 점유권은 권원이 없어요. 이거 그냥 제가 들고 있으나 여러분이 들고 있으나 여러분 그 책상 여러분 소유가 아니지만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점유권. 옆에 사람이 아, 내 책상 네 책상이 좋아 보여 해서 뺏어가면 뺏기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물권이 있습니다. 점유권. 그것을 권원을 어떠한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원천을 권원이라 합니다. 두째 줄에 정당화시키는 원인 거기에 밑줄. 어떤 상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원인 이것을 권원, 권리의 원천, 권원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세 가지 개념 알겠죠? 권한, 권능, 권원.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아니지만 기초가 되니까 기억하시고. 근데 이 세 개와 구별할 게 이제 네 번째 있는 반사적 이익입니다. 반사적 이익.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 법률이 일정한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명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거, 반사적 이익이라, 반사적 이익. 대표적인 판례가 있어요. 여러분, 한강, 여기 바로 앞에 이제 한강이 있으니까, 자, 한강 이렇게 흘러가요. 사람들은 땅도 많은데, 왜 이렇게 홍수나면 물에 잠길 수도 있는데, 강가에 몰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가에 막 아파트들이 막 몰려있죠. 아파트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왜 몰려 있어요, 이 사람들? 강 보려고 있는 거죠, 강 보려고. 강, 뭐 굳이 멀리 안 나가도 창문 열면은 강이 보이는. 자, 이런 땅이 이제 이런 아파트 비싼데, 이런 한강에 있는 아파트, 내가 이 아파트 소유권을 비싼 돈 주고 샀다. 이게 같은 33평, 다른 데서는 서울 시내 평균적으로 한 5억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33평 5억인데 나 이 한강에 있는 아파트를 두 배 주고 10억 주고 샀어요. 10억. 왜 이 아파트 산 거예요? 한강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 이러한 권리를 조망권이라고. 여러분 뭐 분양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이런 말 들어봤죠? 조망권. 한강 조망권이 보장된다. 이 소유권에는 이 조망권이 있습니다. 조망, 권리라는 얘기예요, 권리. 근데 이거 이제, 이게 소송이 걸렸어요.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 한강인데, 이, 한강에서 이거 좀 떨어져 있는 아파트네요. 이 떨어져 있는 10층짜리 아파트. 이 앞에는 2층짜리 앞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강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죠. 조망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망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재개발을 해가지고 30층을 지어버렸어요. 30층 지으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 갑이라고 합시다. 이 갑이 소송을 한 겁니다. 갑이 얘네들이 2층일 때는 한강 조망권 확보가 됐는데 30층 지으니까 안 보여. 한강이 안 보여요. 이 이제 아파트값 떨어지겠죠? 이 사람이 나의 조망권을 침해하니까 이 30층짜리 짓지 말아라. 또는 다 지었을 때는 손해배상해라. 라고 해서 조망권을 얘한테, 을한테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조망권이 있을까? 구속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권리일까? 이거는 우리 지금 뭐 하다가 왔죠?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다 라고 해서 반사적 이익. 왜냐하면 얘는 한강변에 바로 붙어있던 게 아니라 뒤에 떨어져 있었던 애예요. 앞에 낮은 건물밖에 없어서 반사적으로 한강을 볼 수 있었던 이익이 있었을 뿐이지 얘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연하게 낮은 건물이 있어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권리가 반사적으로 인정됐을 뿐이다. 법에서 말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거는 반사적 이익이다.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건 권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다음 권리를 효력에 따라서 분류한 걸 봅시다. 효력에 따라 분류한 게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지배권은 아까 대표적인 지배권이 뭐라고 했죠?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 지배권, 물권. 종료 부분에 물권 거기에 밑줄. 대표적인 게 물권입니다. 다음 청구권. 청구권은 누군가에게 뭘 요구를 하고 그 누군가가 뭔가 행위를 해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예요. 대표적인 청구권이 채권이라겠죠. 이 종류의 채권적 청구권, 채권의 밑줄. 지배권은 물권이 대표적이고 청구권은 채권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배운 게 있는데 양가로 3번에 형성권이 있네요. 형성권. 자, 형성권은
첫째 줄에 일방적 의사표시, 거기에 밑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라겠습니다. 뭐와 뭐라고 했죠? 실망시키지 말고. 뭐와 뭐? 아이고, 큰일 났네. 목숨 걸고 온 사람들 맞아요? 법률 행위.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 규정이 있으면 권리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법률 행위.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 이 행위 안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다. 그렇죠. 의사표시. 근데 이 법률 행위를 조금 더 봅시다. 이 법률 행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법률 행위의 종류는 세 개. 그 안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다겠어요. 자, 의사표시가 한 개 있는 거. 그 안에 의사표시가 한 개 있는 법률행위가 있고,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개 있는 게 있어요. 두 개, 세 개 이상. 쉽게 그냥 여러 개. 두 개 이상 여러 개. 자, 한 개 있는 의사표시, 이것을 의사표시가 단독으로 있다. 그래서 단독행위라고 해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뭘까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단독의 법률행위. 우리가 이제 행위하면 거의 90% 그냥 약속을 합니다. 법률행위로 약속을 하는 법률행위. 우리 민법에서 행위하면 달리 앞에 뭐 불법행위 이렇게 말을 붙이지 않는 한 그냥 행위하면 법률행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행위.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한 개인 법률행위예요. 단독행위. 두 개인 법률행위.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의사표시 두 개인. 내가 여러분 거기 옥수수 수염차 그거 얼마죠? 1,500원? 네. 자, 옥수수 수염차 편의점에서는 1,700원에 파는 데도 있을 거고 마트는 좀 더 싸게 파는 데도 있을 거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가격을 안 붙여놨어요. 나는 한 1,500원 할 거다라고 해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죠. 가게 주인한테.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쉽게. 이거 1,500원이면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의사를 했어요. 1,500원에 사겠습니다라고. 청약에 그걸 청약에 의사표시라고. 자, 이것만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500원에 음료수 사겠다. 그건 내가 사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뭔 소리입니까? 이거 우리 이거 남는 거 없어요. 2,000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2,000원?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냥 돌아오는 거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1,500원 사겠다라고 할 때 주인이 1,500원 오케이. 팔겠어요. 승낙의 의사표시. 이 두 개가 합치되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계약. 두 개의 의사표시. 이게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얘는 더 받고 싶고 얘는 더 내고 더 덜 내고 싶죠. 그래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점을 찾아서 딱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법률행위예요. 세 번째 법률행위는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률 의사표시가 계약은 이렇게 서로 막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돈 더 받을까 적게 받을까 막 이거 하면서 흥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일치하면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세 번째 거는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의사표시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계약만 행위가 없네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 예? 예?
잘 안 들려요. 회사 설립행위. 여러 명이 뜻을 모아서 아, 나 우리 회사 하나 만들자. 너 1억, 넌 5천, 나는 몸으로 때우고. 그래서 여러 명이 의사 표시를 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어떤 단체를 만드는 행위가 합동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민법 전체에서 배우는 법률행위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암기를 해야 되겠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 중에 거의 99% 계약을 배워요. 계약. 이게 중요하죠. 계약이. 단독행위는, 이거 보세요. 자,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권리가. 근데 계약에 의해서 내가 1,500원에 팔겠다, 사겠다, 또는 아파트 1,500만 원에 사겠다, 팔겠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고 안 지키면 구속당하는 거죠. 아파트를 내가 계약하고 왔는데 다음날 갔더니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당하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계약 구속돼요. 근데 이거 구속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가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자기가 행위를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계약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자,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은데 이 문장은 반드시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하세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로마어로 팍타 순투 세르반다라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즉 계약하면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강제당한다. 강제당한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결혼하신 분은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 혼인 계약이라고 해요. 혼인 계약. 결혼이 혼인 서약하죠. 계약한 거예요. 그럼 뭐 계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못 벗어나요. 아, 너 따로 살고 나는 이제 마음이 변했으니까 나 따로 살아야 되겠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연애할 때는 갈 길 가자 할 수 있지만 결혼은 계약한 거예요. 계약.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못 벗어나요. 아, 이혼 얼마든지 하던데요. 이혼은 합의 이혼을 하거나 둘이 합의하면 가능하죠. 합의하는 것도 계약이니까 해제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벗어나려면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해야 일방적으로 벗어날 수 있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벗어납니다.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약 구속력, 이 권리, 구속력.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단독행위. 계약은 이렇게 구속당하는 게 내가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의혹한 대로 안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다고 했죠.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그대로 효과가 부여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단독행위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하는 사람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권리의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단독행위로 어떠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독행위가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세 개는 지금 기억합시다. 단독행위. 여러분 취소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취소한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없애버립니다. 취소권. 해제권도 마찬가지. 해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권도. 여러분이 핸드폰 쓰다가 번호 이동한다고 예컨대 KT를 쓰다가
KT가 지금 있나요? KT 있나요, 지금? KT를 쓰다가 뭐 LG U+로 가겠다. 그러면 KT 대리점 가서 해지한다고 하죠. 해지는 장내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계약 관계를 장내를 향해서. 단독행위예요. 대리점이 못 떠납니다. 약정이 남아있으니까 못 떠납니다. 이렇게 해도 해지할 수 있죠? 손해배상 해주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형성권이에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법에서 그렇게 인정해 놨어요. 해지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이게 단독행위다. 자, 그래서 양가로 3번의 형성권이 있죠. 이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걸 말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두째 줄의 취소권의 밑줄, 그리고 그 앞에 해제권, 해지권의 밑줄. 해제권은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걸 말해요. 나중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에 보시면 명칭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줄에 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있죠. 뭔진 모르지만 명칭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거 형성권이라는 얘기예요. 자, 청구권과 형성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청구권은 상대방이 뭔가 행위를 해야 비워내요. 행위를 해야. 그렇지만 형성권은 상대방 행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나중에 계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변권. 항변권은 첫째 줄에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거절의 밑줄. 항변이라는 말은 옆에 여백에 적어주세요. Yes. 네 말이 옳다. 누군가가 뭔가 주장했을 때 yes입니다. yes. 옳다. 그 yes, 그리고 그 옆에 but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말 맞아. 하지만 나는 이렇다.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를 일단 인정해주고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항변입니다. 항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첫째 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거기에 밑줄. 여러분 매매했을 때, 자, 요즘 당근마켓이나 이런 직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고 핸드폰을 10만 원에 사기로 아이폰 좀 9모델을 여기 천호역 뭐 3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10만 원에 사기로 했어요. 이제 상대방이 나왔습니다. 시간에. 상대방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10만 원 내놔라 라고 하겠죠? 그럼 10만 원을 여러분 그냥 주나요? 물건 확인하고 줘야지. 물건은 깜빡 집에 놓고 왔네. 일단 그러나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10만 원 내놔 하면 여러분 어떡하죠? 상대방은 나한테 1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권리가 있죠. 매매 계약 했잖아요. 서로 뭐 핸드폰으로 당근마켓에 하든가 말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계약 성립한 겁니다. 계약서 안 썼어도 말로 해도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구속당합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1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나요? 아니죠. 네가 나한테 1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사기로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물건 주면 나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1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물건을 받고 주겠다. 받으면서 동시에 주겠다. 이게 항변이라는 거예요. 항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동시이행하겠다라는 항변.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랑 동시이행의 항변권.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권리의 충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